2014년 2월 14일 선문대학교 본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창조경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사뭇 진지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황선조 총장의 연설은 아이플랜 네트워크의 김준환 대표 이사의 초청 강의로 끝이 났습니다. 김준환 대표의 창조경제란 말보다는 행동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의도에 위치한 시트릭스로 이동해 기업 탐방이 있었습니다. 시트릭스는 미국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외국계 기업으로 데스크탑의 가상화 시스템을 통한 사무 업무의 효율과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클라우드 개발을 하는 창조 기업이라고 오세호 사장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문대학교의 협력업체인 청신평화월드센터로 이동해 청심 IT 기업을 탐방했습니다. 청신평화월드센터는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국내 최대 실내 아레나 형태의 복합문화센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TVN 코리아 갓탤런트 시즌2, Mnet 슈퍼투어 2012, 힐링캠프 사이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각종 드라마와 CF 촬영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청심 IT는 선문대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을 구축했고 거리는 멀지만 마치 옆에 있는 듯한 근무 환경으로 빠른 정보 전달과 업무 처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와 기업 탐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조 경제에 대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봄으로써 확실한 이해를 유도했습니다. 산학연구기획팀은 창조경제 세미나 및 기업 탐방 행사의 일환으로 창의융합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이혜림 기자였습니다.